예, 안녕하세요. BJ 카입니다. 예. 또 이제 다시 수요일이 찾아왔는데, 오늘, 상가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다시 수요일 찾아왔는데, 오늘 주제는, 오늘 할 컨텐츠는 세계 트렌드에 관해서, 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오늘 콘텐츠는 세계 트렌드인데, 제가, 책을 보고, 약간 분석을 해봤는데, 이 책이 좋은 내용이어서, 그 책에 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그 세계 트렌드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대략 한 12개 정도 됐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오늘 뭐 바쁜가 보네요.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12개까지 트렌드를 볼 건데, 이 중에서도 퓨처푸드, 예, 편견에 뛰어먹는 먹거리, 새로운 안식처, 별풍선 6개 감사합니다. 예, 에코 크리에이터, 따뜻한 인공지능, 팻밀리, 구루 마케팅 등, 별풍선 7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구루 마케팅 등 오늘 한 6가지 정도만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때와 다르게 오늘은 그림으로 일단 추상적으로 많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거는 이거 보면은 그냥 일반 프로틴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별풍선 8개 감사합니다. 일반 프로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엑소사에서 만든 미국 최대 기뚜라미 프로틴바 제조사예요. 아, 엑소사에서 만든 미국 최대 기뚜라미 프로틴바 제조사라는 회사인데, 엑소사가 이게 기뚜라미로 돼 있는 건데, 기뚜라미를 프로틴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엔트로팜이라고 뭐 글루텐프리 팔레오 등 캐나다 동부 위치한 곤충 농장에서 이 곤충들을 예 설국열차에서도 약간 보셨잖아요. 그런 기뚜라미로 된, 근데 그 곤충이 고단백질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요즘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엄청 많이 이게 식용으로 재배되고 있어요. 곤충도 솔직히 선입견 버리면은 되게 고단백질에 나쁘지 않은 영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엔트로팜이라고 미국 그 곤충 농장이 있어요. 원래는 곤충 농장이 아니었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큰 농장이었는데, 평가연합회는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평범한 농장이었는데, 이거를 곤충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시작된 게, 예, 그래서 엔트로팜이라고 하는데, 곤충으로 여기서 나온 게, 곤충으로 만든 사탕, 뭐, 기뚜라미, 타코, 그리치즈, 애벌레 등, 네, 곤충으로 식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리액션이요. 네, 좀 더, 별풍선 10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별풍선 11개, 예, 11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게 기뚜라미로 만든 건데,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말벌주나, 뭐, 메뚜기 튀김, 번데기탕 등 곤충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더욱 우리나라에 될 거예요, 아마도. 예상이 가는데요. 그렇게 예상이 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곤충이, 보통, 우리가 먹는 거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메뚜기는 드셔보셨나요? 메뚜기 옛날에 뷔페 가면은 가끔 보이곤 했었는데, 구워 먹으면 맛있다는데, 저도 딱한번 먹어봤는데, 그래도 맛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곤충 음식이 우리 한국에도 유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유굴레나가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는 안 생겼고 무슨 그러니까 아메바는 아니고 약간 그런 종류의 약간 동물이랄까 동물과 식물의 중간 정도 그 정도의 약간 동물인데 이걸로 또 식용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식용을 하냐면 이게 되게 영양분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동물도 식물도 아닌 딱 중간 정도의 혐오식품은 아니고요. 이게 다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서 되게 보시면은 생물학적인 동물인데 원형 동물인데 이게 동물도 식물도 아닌 것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다 무기질등 이렇게 다 함유한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이게 보시면은 유굴레나 녹즙이나 유굴레나 건빵 등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식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먹는다고 하네요. 되게 뭐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곤 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 베트남에 가면은 네, 19세기 초 유입된 그 베트남이 두 번째로 커피 생산 대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 코코넛 커피, 과일 주스 커피, 뭐 연어 커피, 쉐이크 커피 등 커피로 되게 많은 음식을 이렇게 약간 응용해서 예,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하네요. 베트남에 가시면은 아마 맛있는 커피들을 저는 이걸 직접 먹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앞으로 일본 가시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되게 근데 건강식품이라 되게 비타민 등 엄청 많은 걸 이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은 되게 건강식품 비타민 이런 거 대용으로도 되게 좋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라이스 페이퍼 베트남에서 나오는 피자 그거랑 뭐 방가오락 뭐 포마이라고 베트남에서 치즈 양념 떡볶이 이거는 그냥 녹즙으로도 해먹고요. 뭐 건빵 마셔도 되고 그렇게 해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방가오락 포마이라고 베트남에서 보시면 치즈 양념 떡볶이가 있다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베트남에 가시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그런 게 것들이 되게 하여튼 세계 음식들이 떡볶이는 그냥 뭐 치즈 양념 떡볶이고요. 베트남에서 뭐 따로 그렇게 하고 있다네요. 되게 만드는 방법은 되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번 보시면은 상가나페님도 영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번 이거 인터넷에 한번 방가오라 모파이라고 쳐서 한번 방가오라 포마이 한번 쳐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제는 새로운 안식처라고 예, 이게 뭐냐면은 수상 가옥인데 이제는 저희는 이제 꼭 건물이라고 해서 꼭 어느 그 땅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 선입견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뭐 이렇게 수상 가옥 뭐 해마 빌라 뭐 그런 거랑 뭐 지하 15층 럭셔리 서바이벌 아파트 등 되게 지하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하 15층까지 파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여기는 이게 싱가포르인가? 예, 싱가포르인가 제가 찾아봤을 때 그랬을 거예요. 싱가포르인가? 아무튼 그런 데인데 한번 보시면은 말레이시아인가 싱가포르인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해마 빌라 뭐 수상 가옥 등 이렇게 많이 요즘에는 땅에만 짓지 않고 이렇게 지하에서 15층까지 있고 양봉에도 있나요? 어쨌든 지하 15층에 이렇게 땅을 파서 럭셔리하게 서바이벌 아파트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프레퍼라고 해서 되게 요즘에 뭐 태풍이나 지진 등 이렇게 재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해서 평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을 프레퍼로 하는데 그렇게 요즘에는 건축물들도 다 그렇게 많이 프레퍼들 그 단어가 떠오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내진 설계나 태풍에 견딜 수 있게끔 상가도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되게 내진 설계를 잘 해놓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안식처 꼭 땅에서만 살지 않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서 발상을 전환해서 뭐 지하나 수상 가옥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생활연합회는 별풍선 12개 감사합니다. 12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리고 보시면은 예, 업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에코 크리에이터 예, 죄송합니다. 에코 크리에이터가 뭐냐면은 뭐 재활용 되거나 버려지는 그런 폐기물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에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포드 자동차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별풍선 13개 13개 감사합니다. 네. 포드 자동차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네, 그게 뭐냐면은 GM에 이어 자동차 시장에서 2위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콩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대두가 콩을 이렇게 해서 대두를 원료로 해서 발포고무 콩기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시트쿠션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왜 하냐면은 이 연비도 낮추고 환경 보호도 되고 되게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얻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에서는 콩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시트쿠션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 포드 자동차는 요즘에는 콩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동차들이 그 회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에코 크리에이터에서 요즘에는 또 장례식도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친환경 장례를 한다고 하네요. 녹색 장례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쿠아 디스포지션스 3에서 그렇게 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환경 보전이랑 비운전 전감이 된다고 하네요. 그게 장례할 때 그게 보통은 그렇게 시체를 이렇게 화장하거나 이렇게 보통 땅에 이렇게 놓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안 하고 네, 상관없는 14개 감사합니다. 14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장례식을 할그 시신을 부패할 때 일단은 거기서부터 친환경적인 거를 들어가서 그게 환경이 최대한 유해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시설이 예, 갖춰져 있다고 하네요. 그 어느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15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친환경 장례가 많이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환경 보전이랑 비운 전가도 되고 시체를 보통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장그 차례차례 차례를 거치면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너무 심플한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차례차례 차례 거치고 그 기계에서 하면은 그게 친환경적으로 그게 유해 물질이 발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환경 보존이랑 이게 비운 지원감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장래도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 생활연합회는 별풍선 16개 감사합니다. 예, 16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친환경 장래가 많이 다른 나라에서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 폐기물 문제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좀 문제가 대두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로웨이스트 회사에서 제로웨이스트라는 회사라는 회사에서 그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그런 전자 폐기물. 그래서 뭐 쿠킹팩이나 NCB 등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예. 그 친환경 장례랑 뭐 에코 크리에이터.
되게 환경 문제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 예. 17개, 17개. 감사합니다. 환경 문제가 요즘에 참 많이 심한데, 그거를 옆바위상을 해서, 그 환경을, 약간, 환경을 보존도 하고, 그 재활용되는 거를, 그 버려지는 것들을 이렇게, 좀더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예, 배풍선 18개. 18개 감사합니다. 예. 그걸 재활용을 해서, 예. 사람에게 이렇게 환경 쪽이나 비용 절감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많이 틀고 있어요. 이게 참, 버려지는 폐기물들이나 뭐 그런 거를 다 활용해서 하는 건데,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에코 크리에이터였고요. 그 다음에는, 예. 따뜻한 인공지능인데, 보시면은. 따뜻한 인공지능이라고 약간 요즘에는 EQ, IQ가 아닌 이 노트북도 다뭐쓸 일이 있겠죠. 기계나 뭐다 버려지는 것도 요즘에는 재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품 안에 있는 부품만도 가격이 나가는 게 충분히 있어요. 어쨌든